똑똑정보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예정됐던 행사들을 부득이하게 취소 또는 연기하게 됐습니다. 취소 내용과 일정 확인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각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자동차세 일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의 은행, 인터넷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용인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용인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공모합니다. 용인시의 모든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해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까지며 접수기간은 9월 7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 확대합니다. 대상은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조된 차량입니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사례나 아이디어를 객관적인 실적이나 데이터 등의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